네, 기업분석 리포트 한번 알아볼까요? 매주 목요일을 담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분석 리포트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뭐 금일 IT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이겠지만은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GMB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GMB 코리아. 예, 그러니까 영어로 GMB 코퍼레이션이라는 일본 업체가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 GMB 지분이 좀 코리아. 높은 편인가요? 예? 외국인 보유가? 아, 예, 최대 주주분이 54% 정도 되고요. 네. 외국인 지분율은 약한 2.5% 정도 실제로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안전부품, 자동 변속기 쪽하고 엔진 쪽에 이제 부품 업체가 좀 되겠고요.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그 해외 전략을 통해서 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업체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특별히 이제 외형 5천억을 좀 돌파는 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좀 7천억 정도를 해가지고 매진을 갖고 있고, 특별히 중국하고 EU 시장, 또그 법인을 통해서 성장이 좀 두드러질 걸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전체 뭐 업종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겠지만은 뭐 상당히 많은 뭐 경창산업이라든지 임팩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주가 랠리가 좀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GMB 코리아는 좀 약세였던 이유가 일단 좀 유동성이,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하고 해외 성장성을 통해서 안정 성장이 가능한 업체다 하면 충분히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항상 이제 재평가했던 기준을 지금 뭐 잣대를 좀 비교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회사에 대한 뭐 간단한 좀 소개 같은 거좀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참고사항을 좀 알려주시면요. 예, 이제 표를 통해서 보시면 우선 이제 일본의 GMB 코퍼레이션 회사가 54%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이제 GMB 코리아가 사업의 주체자로서 핵심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청도법인 80%를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항주라든지 소주, 일단 2013년 12월에 좀 설립을 했고요. 100% 지분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루마니아, 이제 르노 자동차가 요청을 해와서 일단 5월 달에, 금년 5월 달에 이제 법인을 좀 설립할 것으로 보이고, 2013년에 에이지테크라고 이제 워터펌프가 기계식에서 전동식으로 중요시했는데 전문화된 기업을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거래처들을 한번 보면은 현대파워텍, 현대이하, 이제 현대차 그룹의 부품사들이 주로 많이 있는 상황이고, 만도까지, 그리고 GM, 그리고 일본 업체인 ALPS, 그다음에 이제 르노 이런 업체들, 그래서 다국적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차 그룹 향이 완성차 포함해서 47% 정도, 수출 비중이 54%인데 이 중에서 직접 수출, 직수출이라 하죠. 국내 업체에 통하지 않는, 그래서 25% 정도 되는 중소형주지만 글로벌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히 이제 제품들을 한번 보시면은 차 부품 업체에 이제 약50% 정도 납품을 하게 됐고, 완성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다음에 직수출이 25%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상황이 되겠고, 또 어쩌 분야별로 보면은 역시 이제 변속기 쪽이 이제 41% 정도, 엔진 부품 쪽, 그다음에 샤시 부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린카 부품 쪽에도 관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본다고 하면 역시 이제 전 세계 수량인 1위인 이제 스풀 밸브 이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 변속기 쪽의 핵심 부품이 되겠지만, 이런 네. 쪽에다가 조인트, 워터펌프 이런 구도의 매출 구성을 갖고 있는 중소형 글로벌 업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사실 우리는 매번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눈에 예, 안 이제 보이니까. 안에 또 본넷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중에서 또 부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듈 정도다면 얼른 또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떤 부품이냐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 스풀 밸브는 이미 1위고 네.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 1위를 지향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주식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건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참 중장기적으로. 네, 일단 그 부분은 주가에서 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뭐 중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GMB 코리아 직수출 비중이 높고 또 해외 생산 법인도 많다고 돼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포함한 성장 전략 어떻게 지금 회사가 제시하던가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이제 중국의 소주 공장을 해서 핵심 세계 법인을 좀 구축을 하는 생산이 됐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루마니아 쪽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쪽이 일단 성장이 조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중국 법인의 경우는 2013년에 1,100억 정도,
2015년에 1,500억 정도 도표 통해서 보시면 그리고 2020년에 1조로 할 때는 2,500억 정도 매출을 좀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마니아나 이제 러시아 이런 상당히 좀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르노라는 글로벌 업체가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뭐 우려 사항은 뭐 크지 않습니다. 요즘 러시아도 우려 사항이 있지만은 이쪽은 이제 2015년부터 그 금년 5월 달에 매출을 그 법인을 설립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29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36개국 그리고 2016년에 50개국으로 늘릴 생각이고 또 소싱을 하는 해외 거점 그 조달이 그 7개에서 금년에 10개, 2016년에는 13개 정도. 그래서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인도, 멕시코, 브라질에 추가적으로 해외 거점을 좀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 차입니다. 지금 현재 차는 이제 기계식의 이제 워터펌프가 되겠는데 반드시 친환경 차에는 이제 전동식이 좀 필요하게 된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1위 전략의 품목이 좀 들어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그룹하고 R&D를 해가지고 현대차그룹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국 빅3 업체에서 나온 회사, 설립한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크라이슬러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중장기, 그 친환경 차가 언제 올 거냐 하는 거지만은 역시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면 또 이거는 이제 기존의 저용량에 대해서는 약 3배 내지 4배 정도 고가이고 고용량에서는 10배 이상 고가이기 때문에 네. 성장 전략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거래처를 확보합니다. 스플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지만은 독일 업체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독일 업체에 납품을 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단품 중심이면서 모듈이나 시스템 중심으로 나갈 거고 단순한 기계식에서 좀 기계 전자가 융합된 식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의 그림의 모양은 좀 갖춰진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GMB 코리아의 그럼 실적 향후는 어떻게 측정을 가늠하고 계시고 주가 전망 앞서 거래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이제 1분기 실적은 이제 비수기입니다. 영업일수도 작고 자동차 부품 쪽도 전반적으로 비수지만 매출은 이제 2013년 1분기보다 약간 좀 소폭 좀 미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표 통해서 보시면 2011년에 이제 수익성은 좀 피크가 된 상태였고요. 2012년에 감소를 했고 2013년에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근데 2013년은 원화가 좀 중국에서 부품을 좀 수입하기 때문에 원화가 좀 절하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5.4%인데 2014년에는 말씀드렸듯이 5,100억, 5천억의 외형 돌파를 하면서 이익은 꾸준히 늘어날 거다. 근데 부품주를 함부로 수익성을 높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5.3% 정도 영업이익률을 가져오면서 이익이 증가가 계속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역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제 유동성이 작은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GMB컵이 54%를 보유하고 있고 또 특수관계인이 9.1%, 그래서 63.5%가 좀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실제적으로 한 2.5% 정도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도 작지만은 아마 이제 그 2012년 11월 20일 상장했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됐고 2013년 11월 20일 이제 우리 사주 그동안 공모가가 6,000원인데 이게 이제 보유수가 이제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물량이 좀 나왔으면 거래가 좀 활발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입니다. 6,000원 공모가이지만은 가장 회사를 잘 아는 직원들은 10,000원 이상 정도 돼야 주가가 좀 10,000원 정도가 육박을 했었는데 10,000원 정도 돼야 좀 팔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상황이라 가면하면은 지금 8,200원대 주가에서 10,000원 사이 정도는 매수를 적절히 사가지고 좀 홀딩을 하시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나 이렇게 소화가 된다면 오히려 10,000원 이상이 됐을 때 실제로 주가는 좀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고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역시 매력은 PR 지표 뭐 2014년 기준 7배 정도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 역시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회사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사셨다가 좀 거래할 수 있는 시기이고 단기적으로는 10,000원대를 좀 보시고 네. 실제로 그 위에서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기관 참여가 일어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뭐 단기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적은 거에 대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뭐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GMB 코리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